3년 봄의 1일째. 내 소중한 손녀야. 우리 마지막으로 이야기한 지도 여러 해가 지났구나. 그때 넌 그저 작은 소였지. 기억하니? 할부지가 왔어요. 난좀 여기 있었단다. 스타듀밸리에서 지켜보고 있었대요. 벌써 네가 여기 온 지도 2년이 지났구나. 자랑스럽단다. 그쵸. 해방되는구나. 드디어 쉴수 있겠어. 스린이 농장의 미래는 이제 네 손에 있단다. 잘 지내거라. 불 4개 다 들었다. 와우, 이거 좋은 거 아닌가? 아주 칭찬받은 느낌 아니에요? 안녕 경이, 오늘 오후에 시간 나? 내가 드디어 제대로 해놨어. 오늘 저녁에 전시회 열 거야. 아, 진짜로? 오케이, 3시에서 5시 사이에 마을로. 와, 근데 봄이라고 또 잡초 엄청 자랐네. 술을 많이 마셨나 보네. 술. 와인은 또다 만들어졌는데 아직도 숙성하는 건 아직도 안 됐네. 루이스 500골. 완벽함의 조각상 뭐야? 이거 누르니까 완벽함의 조각상을 주네. 특이한 석상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그 매일 아침 뭐 순 이리디움으로 제작됐대요. 매일 아침 뭐 준다 하던가 그건 거 같네. 일단 집안에 둬보고요. 각 작물 15개씩 배송하기 미션이 있으니까 15개씩 심어줄게요. 뭐야, 마을에 간 이벤트 있네. 합의. 얘 합의지, 합의. 좋아요, 오늘 에어로빅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캐롤라인이 수업을 하네요. 합의. 네. 스펀지밥 소리 같아. 나 보고 있었어? 부끄럽네. 아무도 몰랐으면 싶었는데, 특히나 너는. 건강하게 지내려는 중이야. 나이가 들수록 노력이 필요해. 겨우 발맞추고 있어. 아니, 마을 사람들 여기 다 모여있구만, 뭐. 일단 얘기 안 할게, 봐. 고마워, 나한테 의미가 커. 여기 절반은 모여있구만. 손금 읽어줄게, 키득. 아, 식초 피에르네에서 파네요. 벽지와 바닥재 무한제공 카탈로그, 이것도 사줄게요. 3만원. 식초는 일단 5개만. 일단 이거는 증류주 감자, 술통 감자 어쩌고 이거 할게요. 쌤 여기서도 알바하나 보구나. 박물관에 있는 것도 처음 보네요. 나는 조자마트가 없어져서 그렇구나. 쟤도 일을 해야 되니까. 아, 그리고 유물 하나 남았는데 빈자리가 많아서 찾아보니까 여기 가운데 6자리는 설명을 읽을 수 없어서 원래 그 6자리를 빼고 전시를 해야 된다네요. 원래 이렇게 가면 읽을 수 있는데 요 6자리는 안 닿으니까 못 읽거든요. 몰랐지 뭐야. 와, 1일은 진짜 어쩔 수가 없네요. 심기만 하면 하루가 끝나는 게 어쩔 수가 없어. 취침. 이리듐 광석을 주네. 페른제도 내일 비 온대요. 앵무족의 껍데기를 가져달랄래. 하나 던져주고 거스 오믈렛. 자, 이제 식초로 만든 요리도 만들어줄게요. 됐다. 이제 레시피 없는 하나, 둘, 세 개랑 바나나 없어서 이거 4개 남았어요. 취침. 바나나 나무가 어젯밤 사이 자랄 수 없었습니다. 왜요? 진저섬에 있는 거잖아. 아, 얘는 매일 이리듐 광석 주는구나. 세 개, 어제는 5개였는데 오늘은 세 개네요. 새우 칵테일을 배웠습니다. 재방송에서 배웠네? 생방을 안본게 있었나 봐요. 새우, 토마토, 고추냉이. 칵테일도 만들어주시고. 파스님 벌써 하나 수확이네. 자, 비 오는 진저섬. 와, 드디어 바나나 달렸다. 두개 달렸네요. 여기다 일단 바나나 넣어줄게요. 하나면 되지? 뭐야. 거기 너 살고 있었어? 아주 아삭아삭 먹네. 뭐야. 호두 5개 얻었어요. 여기 있다, 새. 요번엔 북쪽인 거 같고, 토파즈. 보상이 남아 있었네요. 황금어도 3개랑 망고묘묵이요. 일단 토파즈는 북쪽에 두고요. 근데 만약에 저기 마지막 보석이 뭔지 알면은 새를 만나기 전에도 할수 있는 건가? 뭐야. 뭐야. 여기 호두가 하나 있었구나. 여기 그러면, 여기구만. 이게 북쪽에 숨겨져 있는 하나인가 보다. 그러면 9개. 와, 진짜 잘 숨겨놨다. 캐비어 나왔다. 캐비야. 취침. 오늘의 이리듐 7개 나왔네요. 쉐인. 배송해주시고요. 얘는 왜 나와 있는 거야? 더 달라는 건가? 뭐야. 이벤트다. 띠용. 라이너스도 왔어? 기다려. 뭐야. 라이너스도 새 언어 할줄 아네요. 둘이서 새 언어로 대화 중.
안녕 레오, 아저씨는 라이너스라고 해. 네 얘기 많이 들었단다. 앵무새 가족 얘기도 특별한 얘기더구나. 그래요 젊은이. 라이너스랑 계획을 세웠다고? 뭔데? 스타듀밸리로 오라고 하네요. 자연의 아이 레오를 라이너스가 데려오려고 하네. 에, 그래? 만나고 싶어 할까? 라이너스도 다들 좋지 못한 시선으로 바라봤지. 어머머머, 어머머. 근데 뭐 선택한 거야? 아무튼 레오가 오기로 했어요. 하지만 내 가족, 앵무들은 어떡해요? 왔어. 갔다 오렴 이러는 느낌? 앵무새가 저를 응원한대요. 어디에서건 언제나 가족일 거라고 가버리네. 안녕. 준비됐어. 계곡에 새가족이 하나 늘었다. 진짜 와버렸네? 그러면 라이너스와 함께 그 텐트에서 지내는 건가? 여기가 더 좋아 보이는디? 근데 이거 작물을 다 심을 필요는 없고 15개씩이니까 여기 배송한 개수로 보면 될것 같아요. 아, 호두로 또 치보석을 살 수가 있네. 와, 해골동굴 100등까지 가는데 아무것도 먹거나 마시면 안 된다고? 말도 안 돼. 이거는 뭐야? 세상 여기저기에 치콩 찾아서 키우고 번식시켜서 제한 시간 내에 치열매 500개. 와, 이건 둘다 못하겠다. 이거 치 배고픈 도전 하려면은 계단 만들어서 100층까지 가야겠네요. 치열매는 뭔지 궁금하긴 하다. 일단 치 배고픈 도전 해주고요. 호두는 5개 남았다. 그러면 그 사당에서 5개 받고 끝이겠다. 아니, 목요일 1시 50분인데 얘는 장사 안 하고 어디 갔어? 레오, 진짜 여기서 살고 있잖아. 요 뒤에 기계대 봐줄게요. 내 아이들이 비둘기한테 날아갈 것이다. 아, 이게 애들을 없애는 거. 기억의 어둔재단. 이거는 기억을 없애는 건가? 밤의 공포의 어둔재단. 밤에 농장에서 몬스터가 출몰할 것이다. 아니요? 이런 건, 뭐야, 여기는? 부드러운 팔을 안쪽에 집어넣는 거안 좋은 생각이 같습니다. 이런 건 왜? 저 농장의 몬스터는 왜? 바닥 청소를 깨끗이 하는군요. 빗자루 보고. 여기서 낚시 한번 해볼까? 공어의 연어? 근데 공어의 연어 이리둠이야. 이거 어떻게 금별을 잡아야 되는데? 내가 낚시가 너무 좋아가지고 금별이 안 잡히나 보다. 그러면은 그냥 은색 와인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네요. 아니다. 금별 잡았어요. 딱 넣으면은 완성이네. 금방 잡히는구만요. 완성. 이건 선물 뭔데? 이거는 보상이 없네. 그리고 바로 애니메이션. 뭐야? 웬 스포트라이트? 나 말고 다들 집에 갔어요. 한참 전에 갔지. 이제 나도 집에 갈수 있어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안녕. 팔 흔드는 거 너무 귀엽다. 뿅. 별이 되어 사라졌어. 뚜룩뚝뚝. 곧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덕담을 하고. 갔어. 갔어. 근데 내가 이리듐. 이리듐 연어를 바쳤구나. 아니, 금별이라면서 왜 이리듐을 가져갔어? 여기는 무슨 쓰레기밖에 안 잡히네. 이 물고기는 왜 머리에 뭘 쓰고 있지 아닌가? 으잉? 돌연변이 인어. 전설적인 물고기 중 하나를 잡았습니다. 아이, 전설 물고기야? 아니, 전설 물고기여서 아까 그 도트에 머리에 뭘 쓰고 있었던 건가? 아니면 원래 그랬나? 하수구의 이상한 물 때문에 잉어가 괴상하게 변했습니다. 와, 계단은 99개 하나야? 와우. 대충 100개 만들려면은 만개 있어야겠네요. 지금 거의 7,000개밖에 없네. 그럼 3,000개 그냥 아이템으로 받아가지고 딱. 자, 여기서도 낚시해볼게요. 되게 안될것 같이 생겼는데 낚시가 돼. 와, 여기서도 잉어 산다고? 설마 설마 했다. 잉어의 생명력은 어떻게 되는 거야? 슬라임 잭. 또 잡혔네? 잘 잡히네요, 슬라임 잭. 취침. 잡초가 퍼져서 농장에 피해 입었구만. 근데, 뭐야. 앵무들이 저기다가 레오 집 지어주나 보다. 와우. 나무집 좋겠다. 의리 있네, 앵무새들. 여기까지 날라와서 집도 지어줘. 아, 설마 이 상태에서 누르면은 빠지는 건가? 금별로 바뀐 거 보니까 왠지 이 상태에서 누르면 빠질 것 같기도 하네요. 켄트, 오, 배터리 좋아. 이거 모자라. 자, 봄에 비 오는 날에 여기서 전설의 물고기가 잡힌다네요. 모자 썼다. 얘다, 얘. 오케이, 전설의 물고기. 이리듐으로 잡았고요. 이제 광산 20층 낚시해줄게요. 귀신 물고기 말고 다른 애도 잡힌대요.
얘인가 봐. 쑥치. 얘 처음 잡았거든요. 벽돌 모양. 이제 고기 이만큼 남았어요. 이번엔 60층. 60층 낚시기. 얘 처음 잡는 것 같아. 아이스핍. 그 다음에 광산 100층. 용암 낚시다. 여기는 오늘은 못 잡았네요. 취침. 루이스 500골. 용암장어. 금별자리 잡았고요. 요정 한 팀. 일단 사막 가줄게요. 자, 계단으로 내려가 줄 겁니다. 아, 요렇게 생기구나. 저렇게 사다리 계단이 생기네요. 돌 계단인 줄 알았어. 이러면 얻어맞을 일도 없고, 그래서 뭐 먹을 일도 없고. 99개면 되겠지만, 잠시만, 이건 뭔 참지? 체리 폭탄. 그러고 쭉 다시. 이것도, 뭐야. 비의 토템. 또 나왔네, 와. 이리즘 스프링클러. 바로 내려가. 와, 계단으로 다니니까 진짜 편한데? 그냥 두 번 클릭하면 바로 내려가. 애들 오기 전에. 또 상자. 붉은 슬라임 알. 맞아, 슬라임장도 만들어야 되는데. 아이고, 두 번 썼다. 하지만 괜찮지. 그냥 나와있는 계단 한번 이용해줬어요. 또 상자. 폭탄. 상자. 무지개빛 파편. 의도치 않은 상자깡이 돼버렸네. 자동체 집기. 아이고, 또 두 번. 아이고, 두 번을 또. 계단 모자라죠? 근데 때리지 마. 일단 내려온 다음에 하나 모자르구나. 99층. 99층은 그러면 직접 하자. 작네. 바로 나왔다. 100층. 50개 얻었고요. 결정 생성기. 그 다음에 나가서 낚시해줄게요. 잡았다. 전갈잉어. 기록 마이너스 125. 날카로운 침이 있대요. 이제 봄에도 잡을 수 있는 애들은 다 잡았어. 나머지는 다 여름이었던 것 같아요. 5마리 남았다. 영화관이다, 영화관. 이것도 차로 바뀌었네, 트럭에서. 여기 티켓 파는 데인가? 영화표. 친구와 함께 보려면 친구에게 표를 주세요. 1,000원. 여기서 피스타치오 빼고는 35명이거든요? 아니, 34명이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35개 사줄게요. 예스. 혼자서 영화를 보기 위해 영화표를 사용할까요? 이렇게 되네. 개봉박두, 대초원의 왕의 여정 극장판. 현재 상영 중, 용감한 작고 어린 나무. 어린 나무가 큰 나무로 자라기 위한 마법 같은 여정을 그려낸 가족을 위한 코미디 애니메이션 영화. 혼영 해볼까요? 뭐야. 다들 왜 여기 있어? 길은 영화 내내 잠만 자더군. 전형적이야. 아직도 자는 거야? 구석에 있는 남자. 이봐, 내가 방금 영화를 봤는데 농담이야. 내용을 알고 보면 재미없지. 스포할라 그랬죠? 여기 부금 귀엽다. 혼자서 오셨나 보군요. 손님과 함께 오셨다면 여기서 함께 간식을 살 수도 있어서요. 언제 한번 해보세요. 야, 왜 혼자 온 사람한테 난파냐? 어이없어. 인형뽑기라는 남자. 거의 잡았다. 영화관에 인형뽑기 있죠? 오케이, 그럼 입장해봐. 다들 몇 명 보러 왔네요. 에밀리랑 샌디. 그리고 저기 팸이랑 딸, 페니. 나는 혼자 보러 왔어. 용감한 작고 어린 나무. 집을 떠납니다. 오랫동안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잠시 망설이며 돌아섭니다. 귀여워. 뭐야. 숲에 다른 나무 친구들이 모여서 가지를 흔들며 작별 인사를 해줍니다.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어린 나무는 달리기 시작합니다. 꽝꽝꽝. 희망을 잃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건 뭘까요? 가려워 머리가. 뿅. 비었을지도 모릅니다. 안녕 작은 친구. 오늘 밤 사연이 끝났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셨길 바랍니다. 교훈이 있네. 교훈이 있어. 비가 와서 망했다 싶었지만 에밀리는 영화에 대해 활발하게 토론하고 있습니다. 그랬지만 아무튼 필요한 거였다, 비가. 샌디도 토론 중이고요. 페니는 말을 안 하냐? 팸은 토론 중. 다 토론 중이구나. 페니도 토론 중. 오케이. 영화는 어땠나요? 얘는 아직도 잡고 있네. 그리고 길이랑 걔는 떠났어. 다음엔 친구랑 함께 와야겠다. 취침. 샌디, 똥가스프. 그러고 보니까 조디가 무슨 전시회 한다 어쩐다 이랬던 것 같은데 안 갔었네요. 전화 온당. 피에르, 잘 지내? 좋아. 고맙다고 전화했어. 광고하네, 광고. 이번에 유물상자 100개 까볼게요. 나왔다, 드디어. 드디어 박물관 마지막 기증품 나왔어요. 거의 50개 까니까 나오네. 또 나오네. 또 나왔어요.
갑자기 또 잘 나오네. 다 깠다. 다 까니까 유리 파편이 제일 많이 나왔네요. 100개를 깠는데 가방은 다 안 찼어. 마지막 기증. 새업적 완성된 컬렉션. 컴플리트 컬렉션. 보상은? 아, 별방울이구나. 까드드. 오케이. 최대 기록 이제 아주 충분해요. 너무너무. 박물관이 한층 멋져졌군요. 다시 한번 도와줘서 고마워요. 이런 것은 이제 10개씩 남겨 다 팔아야겠다. 아니 애들이 뒤에다가 이렇게 버섯을 다 찾아놨네. 어? 쉐인이다. 쉐인 선글라스 끼고 있네. 아이고 모래 완전 뜨겁네. 신발 신지 않은 거 후회된다. 아 나 하비는 말을 걸기가 싫어. 어 세비 귀여운 세비.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대신 실제로 세상을 보는 것도 좋아. 얼마나 멋진지 까먹고네. 어디까지 헤엄쳐 나갔다 돌아올 수 있을까? 알렉스 보소. 2킬로쯤 나갔다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걱정하지 마. 해봤다는 건 아니야. 어? 얘는 엘리엇. 엘리엇도 얼굴. 아이고 이런 머리에 미역이 감겼네. 해변에서 지내다 보면 이런 일이 있구나 하지. 레오는 다시 여기 와 있네요. 바나나 3개 달려있네. 바나나 또는 안 나지네요. 또 와인 다 됐고. 이제 모든 아이템 제작해줄게요. 제작했던 건 표시가 안 되네 얘는. 아 근데 치방에서 치보석으로 사야 되는 제작법들이 많아가지고 나중에 한꺼번에 해야겠다. 일단 피에르의 잃어버린 재고 목록 사줄게요. 취침. 밤새 음마가 출산했다고. 또? 몇 마리까지 살 수 있는 거야? 밀크. 와 유물 그렇게 팔았는데 2,000원이네요. 가치를 알아주는 건 박물관밖에 없구만. 쉐인 수상한 롤. 어, 엘리엇 오후에 도서관에서 낭독회 한대요. 소설을 다 썼구나. 오키. 왜 이렇게 설명이 길어. 주변 세상에 대한 호기심도 많습니다. 어 뭐야? 뭐야? 대사? 웬? 어 에밀리랑 쟤잖아. 클린트. 레디 액션. 우리 뭔가 특별한 게 있다 생각했는데 내가 생각이 틀렸나 봐. 클린트 긴장해서 아무 말도 못하죠? 미안해. 에밀리가 앞에 있어서 대사를 기억하기 힘들어. 이제 알았어 나 있는 거? 만골드. 아 뒤에 지나가달래요. 이 옷을 입고? 오케이 레디 액션. 뚜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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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벅. 조자 블루클라를 마셔봐야 돼. 아 뭐야. 아 뭐야 이거 광고였어? 자기야 걱정할 거 없어. 언제 블루해질 거니? 벌컥벌컥. 완벽해. 도와줘서 고마워. 쉐인 이벤트구나 이거. 클린트? 어 뭐야 블루가 됐어 진짜. 너 언제 블루해질 거니 이러더니. 아무튼 피에르한테 이거 잃어버린 재고 목록을 줄게요. 어때 이거 너 관심 있지? 어 내 얘 재고 목록이잖아. 어디 보자. 맞네 아직 다 있는걸. 아 1년 내내? 아 진짜로? 1년 내내 모든 씨앗? 어 진짜네. 여름이랑 가을이랑 다 파네요. 뭐야 나한테 좋은 거였잖아. 이번 노양신 미션은 정어리. 정어리 개체 이거 해야겠네요. 어 뭐야 애들 애비 수영복 핫한 걸? 보물이 근데 얼굴은 옛날 얼굴이네. 얼른 삽 챙겨와. 진정해 그냥 농담한 거야. 안녕 경이 섬에서 보니까 좋다. 옛날 생각나 재밌어.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내 인생이 변할 거란 걸 알았거든. 에밀리 내면의 사랑스러운 기운이 느껴질 거야. 애들 다 핫한 수영복이구나 여자애들. 페디큐어 파랑색 까딱까딱. 마루 밤에 아 별은 많이 보이겠다 진짜로. UFO요? 오늘 여자애들만 왔네? 레아 맛있어 보이는 후드가 난 걸 본 것 같아. 내가 후드 다 털었는디. 페니 여기 물이 되게 맑나봐요. 어 망고 드디어 났다. 망고. 소문으로 오래전에 이 섬에 드워프의 위대한 문명이 하나 있었다더구나. 그게 그 무기강화 거긴가? 드워프 미션은 뭐야 이거 저번에 했잖아. 10만골. 이번엔 치열매 500개 이거 한번 해볼게요. 어 뭐야 아 마을에서 전시회 하구나. 아 이거 저번에 못 간 레아 전시회네. 이게 와 이 움직이는 몸 만들었다고? 그것도 3개나? 대박이네. 이게 최고의 작품이다.
아무튼 이거 그날 안 가도 볼수 있는 그거구나. 이건 아직 이름을 정하지 못했어요. 모호하게. 이건 후차원적 연공간? 역시 예술의 세계는 어려워. 에그헤드. 귀여워. 마지막은 세 개. 이게 제일 무난하네요. 나? 오케이. 그쵸. 제덕입니다, 제덕. 맞자. 나무 좀쓸줄 아네. 경매? 와우. 5,000골. 난 이거 살래. 얘는 누구야? 누군데 하나 있어. 그럼 도서관도 들어가 볼까요? 역시. 맞구나. 책을 끝내서 후련해. 코끼리. 와우. 어깨가 부러졌겠는걸? 오케이. 화이팅. 안녕. 에밀리 혼자 인사해주네. 야조 행성의 번창과 쇠퇴? 공상과학 서사시. 허허. 아니, 뭔가 어렵게 썼네. 다 떠났어, 이거 봐. 다 떠났어. 누가 사 이거? 낭독 다 들려줬는데, 이거. 아, 나한테 바칠 거야? 저기, 라면 받침으로 쓸게. 애들 섬에서 다 돌아왔나 보다. 치콩이 여기서 나오네? 이것도 매일 물 주면 치열매가 맺혀? 오호. 그럼 무한증식 가능인가? 또 나왔다, 치콩. 치콩 4개 나왔어. 치콩함 심어볼게요. 되게 파랗게 생겼어. 취침. 페렌제도 내일부터 비가 온대요. 내 전시회 맞아서 고마워, 레아. 뭐야, 이거 빨리 자라는 거 해놓으니까 바로 하루 만에 다 자란 거야? 아, 하루 만에 다 자란 건 아니네요. 깜짝아. 지금 찾아보니까 와인을 금별, 아니, 이리지움 와인으로 만드는데 두 개의 계절이 소요가 된다네요. 와인 그냥 파는 게 이득인 것 같아. 스타우르츠랑 고대갈 와인 빼고 다 팔아줄게요. 아, 여기에 찾아서 키우고 번식시켜서라고 쓰여 있네요. 그러면 500개여도 쉬울 수도? 치콩 넷, 치콩 하나. 애들 이제 섬으로 떠나고요. 루이스 시장도 가? 와, 오늘 커플끼리 가네. 마니, 루이스랑 알렉스랑 헤일리. 치콩 둘, 치콩 하나. 정어리 다 잡았나봐요. 500골. 치콩 8개 얻은 거또 심어주고. 오, 빵 파니까 치콩이랑 황금 코코넛 3개 나오네요. 루이스. 멋지구먼, 경인. 알렉스. 우락부락. 많이 수영복 입었는데 왜 루이스를 안 붙어 있냐? 다들 수영복 입은 모습이 재밌네. 커플들끼리 서먹서먹 하구만. 와, 나문드로도 치콩 나온다. 아, 수상한 롤이 공어 마요네즈가 들어가네요. 이제 모르는 레시피 딱 하나 남았다. 아, 피에로 왕년에 복싱했대요. 치콩. 치콩. 코코넛 딸때 무조건 나오네요. 치콩. 치콩. 마호가니 나무는 배면은 단단한 나무가 나오네요. 치콩 5개 또 심어주시고. 취침. 오, 17만원이에요, 와인. 오늘 빈센트 생일이니까 줘야겠다. 빈센트 2칸 비는데 선물 주면은 바로 다 차겠네요. 아, 뭐야. 아, 치열매야. 너무 귀엽네. 나무 빼니까 치콩 나왔어요. 치열매 수확. 치열매 너무 귀엽다. 수확해도 이 모양이네. 폴리도 수확. 근데 피에르네에서 작물을 계절 상관없이 살수 있다고 해도 농장엔 못 심고 진저에다 심어야겠네요. 타조가 부화했습니다. 정말 큽니다. 구. 날 타조. 오케이. 헐, 너무 귀엽네. 안녕. 궁금한 것도 많지만 어쩌고저쩌고 익숙해지는 중. 콜리 팔아버리시고. 대왕도 수확. 대왕도 팔고요. 치열매는 이상한 멜론이래요. 과일. 술 만든 애들도 또 많은 건 그냥 팔아야겠다. 언제 100만원 넘었대? 113만원이구나. 수상한 롤이랑 바나나 푸딩 만들어줄게요. 만들고. 아, 오늘 비 오는 날이지? 서쪽에 나왔던가, 이제? 여깄다. 하늘색이네요. 오호, 아쿠아마린이구만. 마지막 코드다. 아, 이제 보니 이게 어머.
호두 5개 다 얻었고요. 이제 보니 이게 힌트더라고. 얘는 텐트 쪽에서 봤었고요. 플러스는 뭐야? 아웃도 아니고. 방금은 연못 쪽에 있었죠? 힌트야 힌트 저게. 아무튼 호두 먹이 끝. 앵무새 더 없었으니까 나머지는 치보석으로 다 바꿔줄게요. 치보석으로 다 바꿔주기. 오케이 28개. 그럼 미스터치 모자 하나랑 마법 미끼 제작법 해줄게요. 제작법 4개. 4개만 더 사면 제작법 끝이겠지? 치모자 써줄까? 귀엽네. 호두 많이 들었지. 아무튼 그러면 여름부터 작물 15개씩 싸줄게요. 다 심어줄게요. 아 씨앗이 좀 나와있던 게 있었네요 상자에. 취침. 켄트 배터리. 딸기도 수확이네요. 일단 치열매 대충 팔아주고. 아 감자 주스 다 놨구나. 오케이. 그러면 이제 펨 주방에 가져다 놓으면 되네요. 자 펨 주방에 갖다 줍시다. 3000골. 디럭서 서비도 만들어줄게요. 아니 선인장 씨앗도 왜 심기지? 실내에서만 된다 그랬는데. 취침. 라이너스 크니브러. 루이스. 아 내일 달걀 축제구나. 와 여기도 이제 농장 완전 크게 됐네요. 이제 가을 작물까지 다 심었어요. 타조 울음소리. 이러네요. 치열매도 와인이 되겠죠? 이 퀘스트는 그냥 그 레시피를 얻기 위해서 그냥 아이템 코드로 얻어줄게요. 500개 배송. 그리고 참나무 수지 있는 걸로 다. 그래도 하나 정도 냅두고 24개 술통 만들어줄게요. 그리고 채석장으로 가서 여기를 다 싹 밀어버리고 와인 창고로 만들어줄게요. 여기다 상자 딱 두고. 그럼 치콩이 여기서도 나오네? 치열매도 들어가는 거 맞네요. 미래의 와인 공장. 취침. 와 500개 팔았는데 2만원도 안 해? 3년차부터는 굳이 축제 안 가줄게요. 뭐야 어제 치열매를 심었거든요? 근데 그 배송 다 완료하니까 없어졌네. 그 미션 할 때만 생기는 씨앗인가 봐요. 청경채도 배송해주고요. 아 그리고 농장기계를 진저로 옮겨줄게요. 대충 여기다 딱 제작법 사주고요. 제작법 하나 남았다. 20개. 농장 정리한 다음에 이제 농장 꾸미기 좀 들어가야겠네요. 철갑상어 한 마리 더 넣어주면 되겠네요. 근데 9마리로 늘어났다. 얘네들 증식하나 보네. 일단 다 채우고 10개가 끝인 것 같아. 뭐야. 빈센트 제스 이벤트인데 이게 뭐야. 경희 누나 안녕. 눈나가 됐네. 매운파. 아 이거 파구나. 왜 이렇게 움찔움찔해. 나 이거 너무 매워. 비밀 하나 알려줄게요. 뭐야 왜 이렇게 고퀄이야 이거 파. 안 그래도 오늘 파 훔치러 왔는데 맛있어 보이서 그쵸? 근데 조금만 벗겨보면 벗긴다. 뭐야 벌레야? 벌레 파에 벌레가 진짜 저렇게 많아요? 대충격. 뭐가 멋져 징그러. 보통은 짜부 시켜. 어우 허 끔찍해. 안돼 안돼 안돼. 언니? 언니 됐어. 옛날 아줌마라 그랬는데 얘도. 평화롭게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벌레에게 해를 입히지 않고 팔을 닦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 그래? 뭐야 파 가격이 5배 올랐습니다. 뭐야 꿀이네. 안 그래도 지금 파 훔치러 왔는데. 물론 지금은 초반이 아니라 파 팔아봤자겠지만. 마법 미끼는 방사능 광석이랑 벌레 고기가 필요한데 방사능 광석 뭐야? 와 찾아보니까 전에 그 치에 도전해가지고 100층까지 갔었잖아요. 계단 없이. 근데 거기를 그거 하고 나면 이제 생기는 건데 120층까지 가면은 뭐가 생겨있대요. 와 파도 이제 채집하니까 이리줌으로 나오구나. 훈수 농장 정리. 참나무 아닌 건 필요 없어 이제. 취침. 와인이 또 다 만들어졌네. 고대열매도 수확. 슬라임장 지어줄게요. 생각보다 되게 크네. 대충 여기다가 구석에. 그리고 친구랑 수교하다 알았는데 여기에 들어와서 여기 뒤적이면 찻잎 나오더라고요 가끔. 헤일 이벤트인가 보다. 뭐야 사진 찍고 있네. 띠용. 오 경인. 지금 자연광이 너무 좋아. 나와서 사진 좀 찍어야겠다 싶었어. 근데 얘는 사진을 자기 사진 안 찍고 야외 사진을 찍는 것 같아요. 야외 활동을 더 많이 하려는 중이야. 어쩐지 알고 싶어. 농부를 지내면 어떤지. 저도 지금까지는. 저 소들 너무 귀엽다. 소는 이 부분 코이랑 이 부분이 너무 귀여운 것 같아. 나 생각이 있어. 삼각대 놓고 같이 소랑 찍어? 뭐야 왜 뒷모습 찍어? 귀엽네. 잘 나왔다. 근데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찍은 것 같네요. 헤일리만 옷 예쁜 거 입고 아주. 와 이 승마가 아니라 승우네 승우.
그리고 아 이거 자빠졌고요. 얘가 싫다 그래서. 에 진흙 묻은 거 봐. 히히. 근데 화안 내고 좋아해요. 그리고 사진들 너무 웃기당. 이제 집에 가서 샤워해야지. 얘가 성격이 좀 유해진 것 같아. 전에는 괜히 깔끔 떨었는데. 뭐야 얘? 얘 뭐지? 갑자기 생겼네. 저거 먹고 싶대요. 해초. 근데 너무 뒤룩뒤룩 아니야? 해초 가져왔다. 암냠냠. 그 다음에 요거 큰 이불옥이던가 달래요. 내일 줘야지. 진짜 오늘 수학날이네. 자, 큰 이불옥 이리듬별이야. 아그작. 이거 너구리 꼬리네. 근데 얼굴은 약간 다람쥐처럼 생긴 것 같기도 하고. 이거는 뭐지? 샐러드인 것 같아요. 자, 샐러드. 아그작. 접시까지 먹네. 맛있니? 이건 요거다. 크랜베리 소스. 막아? 아그작. 만족했다. 귀여왕. 뭐야? 갑자기 노래 연주하네? 아래가 청소가 되나? 설마? 청소되고 나무가 자랐어요. 그냥 환경이 좋아졌다 그 뿐인 건가? 뭐야? 우산. 토토로야? 토토로 타. 우산 타고 날아가네. 뭐야? 더스티 집으로 와가지고. 집을 꾸며줬어. 그니까 거기 너무 방치돼 있었어. 더스티 이벤트인가 보네요. 집이 좋아지고 그랬네. 이제 밥이랑 물도 있고. 취침. 헤일리, 어제 소랑 놀면서 너무 재밌었어. 네가 왜 농경생활 하기로 결심했는지 알것 같아. 곧 다시 볼수 있게 봐라. 이번엔 거스 거대 오믈렛 해줄게요. 뭐야? 누구 이벤트지? 안녕 쉐인, 오늘은 너답지 않게 행복해 보이네. 쉐인 이벤트인가 봐요. 맞아, 어렸을 때 이후로 이렇게 몸이 가볍던 적이 없어. 어디 보자. 거스가 창고 정리한다고 캔맥주를 싸게 팔았어? 재밌네. 아, 사실은 요즘 맥주 대신 탄산수. 야, 좋은 변화다. 가끔은 내가 정말 친구가 나를 생각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 까먹어. 내가 그랬니? 샤프해 보이네. 안녕, 제스. 여기 선물이 있단다. 삼촌 노릇 좀 하는데? 뭐야? 이거 진짜 토끼보석 슬리퍼잖아요. 뭐야? 안겼어. 이거 너무 비싼데. 괜찮아, 쟤 알바해. 좀 비싼 취미를 줄였거든. 이제 쓸 돈은 많지. 돈이 원래 많았는데 술로 다 빠져나갔었구나. 일주일 내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선물 50개를 선물해봐. 얘가 좋아하는 건 뭔지 모르겠는데 일주일 안에 어떻게 50개를 선물을 해? 근데 일단 오케이. 아니, 지한테 선물 줄수 없어서 찾아보니까 마을 주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선물을 돌리는 거라네요. 그러면 그냥 사탕 돌려야지. 이참에 주민들한테 마법 얼음 사탕을 주고 반응을 좀 살펴볼게요. 자, 주전부터 털게요. 클린트. 그래, 딱 내가 찾던 거야. 팸. 야야, 이거 진짜 제대로인 걸 백만 번 고맙다 꼬마야. 거스, 이걸 나한테 주는 건가? 놀라서 말이 안 나오는구먼. 에밀리, 이 선물 굉장해. 너무 고마워. 취침. 세비, 나 이거 진짜 사랑하는데 어떻게 알았어? 뭐야, 얘가 왜 왔지? 로빈에게 오늘 아침에 들었어. 네가 새로운 슬라임 우리 장만했더라고. 나쁘지 않구먼. 나도 니네 이때 슬라임 사육을 했었지. 좋은 취미야. 하지만 위험하기도 하지. 한쪽 눈을 잃은 거는 이것 때문에 아닐 것 같은데? 이걸 받게. 슬라임 알이다. 이번엔 초록 슬라임 알인가 봐. 슬라임 알이야. 슬라임 부화기에 넣어둔 부화할 거야. 오케이. 다양한 슬라임을 키워보래요. 붉은 슬라임 알두개 있는 것까지 부화 같이 시켜봅시다. 슬라임장 간판 너무 귀엽다. 이렇게 텅 비어 있구나. 부화기에 알 넣을게요. 슬라임 알 압착기는 슬라임 100조각을 압축해서 알을 만드네. 조디, 친절하기도 하지. 정말 마음에 드는구나. 합의 이벤트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누구 있나요? 뭐야. 이거 너무 잘 어울려. 헤드폰. 여기는 닥터 H. 위치는 어쩌고저쩌고. 항공기 응답대기 중 누가 없나요? 수신 확인. 지상의 닥터 H. 여기는 블랙버드 오우주주 보상은? 뭐야. 이게 된다고? 누군가 대답했어? 내 말은 어쩌고저쩌고. 이상. 아이고, 내 맥박 좀 봐. 볼 빨개졌어. 형님, 물어봐. 그게 진짜 비행기 조종사랑 연락이 됐어. 의사 말고 비행기 조종사가 하고 싶었나 봐. 나라 지나 가는 게 보일 거야. 빨리 와봐. 봐봐. 오, 귀엽네. 어렸을 때난 비행기 조종사가 되고 싶었어. 하지만 시력도 안 좋고 높은 곳을 무서워해서 꿈은 사라져갔지. 높은 곳을 무서워하면 안 되지.
괜찮아, 슬퍼할 필요 없어. 인생에서 내 자리 받아들였어. 모두가 꿈을 달성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세상의 이치가 그런 거지. 아, 내 모형 비행기도 보여줄게. 어쩌고 만들었어. 아무튼 그렇고, 마루. 그거? 오, 경희, 이거 아주 대단해. 하비, 나 주는 거야? 이거 진짜 좋아하는 건데 내 마음을 읽은 것 같아. 로빈, 이거 나 주는 거야? 와우, 넌 마음에 들어. 에비, 나 진지하게 이거 사랑해. 경잉, 너가 최고야. 에비랑 세비랑 말하는 게 비슷하죠? 피에르, 이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고마워. 캐롤라인, 이걸 나한테 주는 거야? 너무 좋아서 말이 안 나와. 어, 거스랑 말하는 게 똑같네. 마니, 엄청난 선물이야. 고마워. 루이스, 와우, 이거 아주 마음에 드는군. 고맙네. 켄트, 오,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이걸 해주시곤 하셨지. 추억이 떠오르네. 고마워. 샘, 오예, 이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야. 크로버스, 엄청난 선물이네. 우리 종족에서 이런 걸 받는 일이 아주 영광스러운 일이야. 어, 얘도 여기 도서관에 와있네. 아무튼 레오, 나 이거 좋아. 둥지에 가져다 놔야지. 빈센트, 우와 감사합니다. 이거 아주 멋져요. 페니, 고마워요. 나 이거 정말 사랑하는데. 제스, 앗, 우와 고마워요. 지금은 얘기 못해 경잉, 집중해 아예. 얘도 아 배워야지, 그치? 애들이랑 같이 배워야지. 페니가 고생이 많다. 조지,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고맙네. 알렉스, 야 굉장한데? 나 이런 거 너무 좋아. 에블린, 앗, 이건 너무나 훌륭하구나. 드미, 나한테 주는 거야? 엄청나잖아. 드미 오늘따라 왜 이렇게 깔끔하게 생겼지? 원래 이랬나? 멋지구만. 내 하루를 아주 특별하게 해줬네, 라이너스. 어, 여기 나도 들어갈 수 있네요. 어, 앵무새가 사는구만. 얘는 말은 안 하네. 그냥 새들도 살고. 각오가 없어. 드워프, 이봐, 이거 내가 진짜 사랑하는 거구먼. 광산에서 참 대단한 것들을 찾을 수 있다고. 쉐인, 우와 경희, 내가 이걸 제일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았어? 그래, 난 지금 신발도 양말도 안 신고 있지. 공중 위생의 위험 요소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하지만 개들은 이걸 좋아하는 것 같네. 헤, 윌리가 여기 오는 길에 생선포 좀 나눠줬지. 맛있어. 마법사, 아 여기에 강력하고 신비로운 에너지가 담겨있군. 내 연구에 아주 유용하겠어. 고맙네. 샌디, 우 계곡에서 난 꽃을 봤다니 사랑스러운 일이야. 난 너무 행복해. 꽃은 아니지만. 안녕, 오래 있다가도 좋아. 에어컨 참 좋지, 그치? 취침. 레오, 경잉, 내 고향 음식이야. 가족이랑 자주 먹었어. 너도 좋아했으면 좋겠다. 추신, 이 편지 쓰는 거 윌리 아저씨가 도와줬어. 카운이야우 마우무망. 어, 타조 좀 컸다. 어, 타조 알도 나왔네요. 헤일리, 어머나,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어, 엘리엇 이벤트다. 피아노 잘 치네. 감미롭구만. 아, 누군가 있다는 느낌이 들었지. 얼마 동안 연주해온 거야? 그게 궁금해. 어렸을 때부터 연주했대요. 잘 치는 편은 아니지만 재밌어. 책을 끝내러 밤낮으로 일하고 있어. 실성할 것 같아, 경잉. 가끔가다 한국 연주하는 게 유일한 유희야. 맞지, 맞지. 할 일이 정말 있지, 너무 많아. 게다가 은행 잔고가 점점 비어가. 가끔 모든 걸 다 버리고 너처럼 농부가 되고 싶다. 야, 농부 쉽지 않아. 야, 그래, 내 밑으로 들어와라, 일손. 정말로? 멋진 제안이야. 하지만 소설을 포기할 순 없어. 벌써 반은 마쳤어. 한숨, 이렇게 불평해서 미안해. 그냥 가끔 누군가 얘기해서 그래. 아, 피아노는 같이 안 치네. 아쉽다. 엘리엇, 경희, 이거 정말 아름다운 선물인걸. 고마워. 미안, 오늘은 좀 침울하네. 우리에 대한 확신이 있었으면 좋겠어. 내 말이 해변의 외로운 운전자로 늙어가고 싶진 않아. 윌리, 이거 멋진걸. 내 아버지도 참 좋아하셨을 거야, 분명. 바다네 맞다 보니 회 먹고 싶어지네. 맞지? 취침. 커스, 작은 간식을 만들었네. 오믈렛. 레아, 오, 딱 내가 원하던 거야. 고마워. 내가 채집은 잘해. 언제 한번 신선한 샐러드 만들어줄게. 오케이, 치의 친절 퀘스트 완료. 오늘은 라이너스랑 같이 있네요, 레오. 여기 사는 신기한 새들 다 본 적 있어? 잘 들어보면 뭔가 알려줄지도 몰라. 중형수액 채취기 제작법 사줄게요. 이제 치한테서 제작법 다 샀다. 이제 마을 건물 아무데나 들어갈 수 있는 마을 열쇠 사줄게요. 그럼 이게 마지막 지갑이었네. 다 모았다. 드워프어 번역 가이드, 녹슨 열쇠, 클럽 카드, 특별한 보적, 해골 열쇠, 돋보기, 어둠의 탈리스만, 마법 잉크, 곰의 지식, 파 마스터리, 마을의 열쇠. 뭐야, 자동 쓰다듬기 기계. 이거 왕 좋다. 작장과 외양간을 위한 조자 기업의 특허. 와, 조자가 좋긴 좋네. 동물을 만족시킬 수는 있어도 진짜 사람 손은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아 그래? 그니까 한 절반 정도만 해준다는 느낌? 그래도 훨 좋은데?
보라색 슬라임 알. 드디어 120층 왔다. 이리듐이 확실히 많이 나오네요. 일단 외양간에 자동 쓰다듬는 기계. 취침. 수컷 슬라임이 부화했습니다. 아, 슬라임도 수컷 암컷이 있구나. 얘는 여기다 의자 놓고 뭐해? 아, 내 방으로 쓰던 지하실 생각하고 있어서 편하긴 했지만 여기가 훨씬 흥미로워. 게다가 냄새도 별로였지. 사실 엄마네 집에서 그렇게 오래 지낸 게 부끄럽기도 해. 어떻게 생각해, 스위리? 방을 좀 더 꾸며도 괜찮겠다 생각했어. 그래서 의자를 걷다 갔다 왔다고? 인테리어 센스가 참. 클린트 주게. 말한테 카우보이 모자 씌워야지. 과연 쓰다듬기 기계가 몇 마리 해줬을까? 오, 애들 이제 하트가 안 뜨고 뀨가 뜨네요. 그러니까 반 정도 얘가 채워주고 반 정도 제가 채우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외양간 애들은 안 쓰다듬어줘야지. 저거 많이는 안 파나? 오, 초록이 수컷 슬라임이 부화했고요. 어, 이씨, 아프네. 얘는 뭐야 근데? 얘는 먹이는 또 뭐 먹어? 찾아보니까 여기다가는 물을 이렇게 줘야 된다네요. 이것도 한 번에 줄 수 있구만. 아, 그래도 미션 끝났어도 치열매 와인으로는 생산이 되네요. 붉은 카우보이 모자 바로 갈아 껴주고 모자 종류별로 사줘야겠다. 편한 모자, 럭키 리본, 쿨캡, 중절모, 카우보이 있던가? 일단 나비, 쥐. 고양이 귀엽다. 티아라, 산타, 귀마개. 못 보던 게 있는 것 같아. 섬세한 리본. 자두색 샤퍼. 이것도 귀여운데? 열대 클립. 사냥꾼. 민들레. 얘 길에서 꺾은 건데 천 원이냐? 트럭 운전수는 뭐야? 닭 가면 이것도 탐난다. 일단은 고양이 해줄게요. 귀여워. 수염은 티가 안 난다. 그리고 이제 옷도 슬 만들어 입어야겠어요. 친구랑 하는 수주에서 친구가 옷을 만들어 줬는데 되게 예쁘더라고요. 은근. 맨날 똑같은 옷 입기 지겹잖아. 자두색 샤퍼 말한테 씌워줘야겠다. 귀엽고. 취침. 어, 피스타치오 자랐다. 이제 서서 다녀. 이한테도 모자 씌워줘야겠다. 하늘색 옷에 산타 모자 너무 귀엽고. 오, 이제 막 뛰어다녀. 빨로. 나보다 빨로. 이게 말이 돼? 오, 자동 쓰다듬기 기계가 나오네. 보물 상자. 운이 안 좋아가지고 오는 길에 하나도 안 나왔는데 나완 한 번 나온 게 이게 나오네. 좋다. 약장에도 넣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웃기다. 풍차 같은 거에다가 손 매달아 놓은 게 자동 쓰다듬기 기계야. 120층 도착. 해도 안 나와서 다시 찾아보니까 치의 위험한 도전인가? 아무튼 그거를 해야 된다네요. 마을 광산을 일주일 내에 다시 100층까지 도달하는 그 미션을 해야 된대요. 에이, 땅만 파고 있었네 괜히. 벌꿀술 나왔다. 이것도 배송해 주시고 트럭 운전수 모자, 방수모, 공무원 모자, 수박머리띠, 파란 보닛, 땡땡이 리본, 닭가면, 카우걸, 밀집, 선원. 아, 이건 있는 건데? 아무튼 다 사줬어요. 까하면 써볼까? 이게 뭐야. 닭이랑 좀 더 친해지기 위한 그런 느낌? 근데 보닛이 진짜 귀엽긴 해. 이거 애기한테 씌워야겠다. 난 공무원 모자. 그리고 애기 이리 와. 피스타치오 돌아봐줘 제발. 어, 너무 귀엽고. 제발 앞모습을 보여줘. 뭐야, 자러 온 건가? 아이고, 뻗겼다. 앞모습 보여주기 싫대요. 산타 모자. 아, 트럭 운전수 모자가 이거구나. 방수모. 일단 그냥 고양이 귀 해줄게요. 가면을 말한테 씌워봐. 기괴해. 산타 모자 좀 귀엽고. 요즘 또 헤드폰이 유행이지. 어, 힙걸. 이 시대의 힙걸. 말한테 고양이 씌우면 이것도 나쁘지 않을 듯. 앞모습 나중에 봐야 될 것 같아요. 앞모습 귀엽다 말. 취침. 애기 너무 귀엽다 앞모습. 이게 제일 잘 어울리네. 얘한테 찰떡으로 만든 거네. 일부러 하늘색으로. 와인. 버스, 스파게티. 애기 앞모습 너무 귀엽다. 뭐야, 언제 카오 니아우 마무왕 이거 얻었었네. 망고 코코넛 쌀로 만들어줄게요. 마지막 요리, 오케이. 미시카 셰프. 거스 오믈렛 미션 또 해줬고요. 오늘 수학이구만 진짜. 취침. 수컷 슬라임 부하. 슬라임 알 또 넣고 이번엔 보라색으로 나왔네요. 오, 채석장 와인 다 됐네요. 수학. 주니모카트 무한모조 5만점. 전설의 물고기들 가족이 계곡에 들어왔어. 낚시를 해보셈. 근데 이 물고기들은 나오는 계절이 다 다른데 마법미끼 써서 잡아야 되는 건가? 일단 주니모카트 이거 해볼게요. 뭔지 모르겠지만. 이번엔 먼지장령 50마리 해줄게요. 요게 주니모카트구나. 스토리모드 해봅시다.
주니모 카트. 흔들흔들 동굴. 조작법이 어떻게 되지? 클릭이다, 클릭. 오케이, 요런 느낌. 그래도 세이브 포인트가 있네요. 이거 뚫려 있었구나. 쉽지 않은데? 길이 근데 좀 달라지나?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빰. 좋아요. 짠, 짠, 짠. 그렇지. 좋아. 짠, 짠. 짠, 짠. 좋아. 아이쿠. 어? 이것도 죽는 거야? 근데 바로 코앞이라서 좋고. 과일 다 모으면 뭐 주나? 와, 죽을 뻔. 오케이, 클리어. 오, 다 모으면은 저기 체력 하나 업이구나. 이거 한 번에 다 깨야 되는 건가? 미끌미끌 언덕. 얼음 타볼까? 이렇게 빨라져요. 푸르르. 등반. 그렇지. 짜라라. 웃자. 어? 아, 이거 언제 찍었다. 굿. 앵코. 또 이것도 찍혔네. 아, 멀고. 근데 또 찍혔고. 세이브 포인트 해자네, 여기. 아하. 웃자. 요런 느낌. 어? 웃자. 어? 이것도 닿으면 안 되는구나. 처음부터네요. 쉽지 않구려. 무한모드의 막. 와, 루이스가 5만점이구나. 일단 빈센트는 이기겠다. 8,800점. 이거 5만점은 못하겠다. 오케이, 2탄 클리어. 다음은 쿵쿵대는 슬롬프.
뭐야? 귀엽게 생겼네. 저렇게 따라다닌다 이 말? 따라와요. 아이고 아이고. 미용. 샤. 아와 저게 탔네. 안 닦게 하려면 오이? 저 안 닦게 어떡하지? 어 푸른 슬라임 나왔네요. 취침. 어이 또? 또? 오케이 일단 그러자. 50마리 처치 완료. 6000골. 취침. 안녕 도와줘서 고마워. 아이템 줄게. 폭탄. 어 타조알 또 나왔네요. 이게 타조알일 듯 싶죠? 바로 팔아버리고. 오늘 그리고 조진의 쓰레기통에서 쓰레기통 모자가 나온다고 떴었거든요. 아이고 걸렸고. 여기 뭐야 더스티가 나와있네. 자 이제 다시 지려보자. 오케이 쓰레기 모자. 어 여기 들어왔지? 모자로 새 활용된 쓰레기통 뚜껑. 이게 확률이 진짜 적다는데 달력이 나오더라고요.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 있더라고요. 그게 딱 24일 오늘이었어. 귀엽고. 그러면 여기는 이제 쓰레기통 뚜껑이 없어졌네요. 어 애기도 와있네요. 이번엔 에밀리랑 춤을 춰볼까? 좋다네. 쓰레기통 모자 쓰고 춤추기. 취침. 수컷 슬램 또 부화. 그리고 마녀 오네요. 뾰르랑. 마녀가 공허이다에게 하나 또 갖다 줬고요. 빨간 슬라임도 부화했고 이번엔 파란 슬라임. 자 이제 모든 아이템 다 제작해볼게요. 딴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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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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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고대 씨앗은 했었으니까 확실하게 넘어가고, 야생 씨앗들도 일단 넘어갈게요 했었으니까.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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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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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 야외 요리 키트는 야외에서 요리하는 거구나.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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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 와, 이거 마늘 10개나 들어가네.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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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다 제작했는데 왜 알림 안 뜨지? 아 맞다, 사막에서 덜 샀다. 아닌데? 지금 찾아보니까 제작법이 한 6개 정도 비더라고요. 나중에 어디서 얻는지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취침! 타조알 채워졌고요. 와, 절임도 다 만들어졌다. 슬라임 알락 찾기에 알 하나 더 넣어줄게요, 붉은색. 채석장 와인 다 됐고, 매일 아침 황금오도 먹던 게 그립대요. 여기 목공 제작소에서 레시피 다 안 샀더라고요. 일단 그루터기 화로 하나밖에 안 파네. 그루터기 화로는 단단나무의 석탄. 짠. 오, 찻잎 드디어 나왔다. 이거는 찻잎이고 이거는 찬 거 같죠? 찻잎 팔아줄게요. 찻잎 팔고, 이거는 뭔가 타조알 마요네즈라나? 찾아보니까 이거 배터리팩이고 얘는 숙성된 어란이라네요. 어란, 이게 어란이라는데 어란도 만든 적이 없어. 일단 배터리도 하나 팔고, 우물을 하나 더 해야겠네.
달콤 보석베리 씨앗 좀 만들어줄게요. 하나는 팔고. 맞아, 얘는 씨앗 이름이 희귀한 씨앗이지? 희귀한 씨앗 20개 정도 대충 심어줄게요. 무럭무럭 자라라. 취침. 켄트 공구 창고에서 어쩌고 거대 폭탄. 오늘은 황금화로 제작법 하네요. 사주고. 아, 그러고 보니 물고기 연못을 하나 더 할 필요가 없겠구나. 있는 거에서 상어를 뺄 수가 없나? 연못 비우기 있네요. 빌팡할 거리는 없어. 일단 비워버리고. 예, 아, 얘 10마리 못 파나? 용암정어를 넣어줄게요. 황금화로는 금죽의 석탄 섬유. 짠! 아, 근데 용암정어가 돈은 잘 벌리는 것 같으니까 일단 연못 하나 더 만들어줄게요. 수통 그냥 꽉 채워줄게요. 빠바바방. 앞에 입구도 그냥 막아버리고. 요 정도 가득 채웠어요. 그리고 있는 재료 다 넣기. 좋다. 짠. 좋아, 가득 다 채웠다. 다 꿈틀꿈틀 움직이죠? 굿. 분홍의 길 가봅시다. 취침. 암컷 슬라임. 암컷 슬라임은 처음 아닌가? 고대가의 와인 다 만들어졌네요. 숙성 저건 언제 되는 거야? 버스 생선구이. 어? 벌써 알 나오네요. 용암장어란 바로 하나 팔아주시고. 고대가의 수화. 또 빨간 슬라임 부화시키고요. 애들이 격하게 망겨주네 아주. 이제 슬 알록달록해지고 있다. 허레이가 암컷이었구만. 아, 로빈 공사할 때는 또 출근 안 하구나. 제작법 나중에 사줘야겠네. 진저 섬수화. 사탕도 팔고, 붉은 양배추도 팔고. 오, 찻잎 또 나왔어요. 이거는 술통에 넣어서 차로 만들어 먹어야지. 28일 봄 끝 3년째.